티 밀어주시고 두 번 밀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옆구리 운동 했던 것처럼 다시 손을 앞으로 내려서 어깨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반대쪽으로도 두 번 밀어줄게요. 위쪽으로 한 번, 두 번. 다시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위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쪽 사선 시작. 하나 둘 셋 반대 둘 둘 셋 한 번 더 앞으로 사선 밀기 둘 반대 넷 둘 위로 밀겠습니다. 위로 멀리 힘 빼서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다시 위로 둘 둘 셋 넷. 동작이 쭉쭉 미뤄져서 옆구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스트레칭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동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건 좀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좀 복습해보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력에 맞춰서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다시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위로 밀겠습니다. 하나, 둘, 살살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반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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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아이고, 저는 시원합니다. 저는 시원한데 우리 체험단들 어떻습니까? 좀 몸이 좀 시원해집니까? 아주 시원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야, 이렇게 표음같이 이렇게 좀 우아한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동작을 하면서도 아 나는 뭔가 좀 뭐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이게 뭐 제가 남자라 그러는지 몰라도 네. 좀 뻣뻣하거든요. 아 뻣뻣해서 멀리 안 가고 네. 그건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뻣뻣해서 잘 안 간다는데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몸이 많이 쓰지 않는 부위를 움직일 때는 잘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니어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하시면 몸이 굳어요. 계속 반복해서 작게 움직이다 점점 크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니어 아침 건강 체조 프로그램 헬스 투데이가 제안하는 나이살 잡기 으라차차 옆구리살 체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다음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동작은 몸통 다리 비비기 동작입니다. 벌렸던 다리를 살포시 붙이시고요. 팔꿈치를 위로 들어서 손이 가슴선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만 굽혀줍니다. 자, 이때 몸통과 다리가 반대쪽으로 비벼주시는 거예요. 자, 다리는 오른쪽으로, 몸통은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반대쪽 틀어주시고, 반대쪽으로 틀어주시고, 또 반대쪽으로 틀어주실 때 다리를 바닥에서 비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너무 재밌다고 욕심내서 많이 앉지 마시고요. 살짝만 굽혀주시고 뒤꿈치가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요. 그 우리가 뭐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트위스트 치면서 이러고 이거하고 똑같은 동작 아니에요? 네, 그것을 좀 재미있게 네. 운동할 수 있도록 변형해 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동작은 뭔가요? 네, 다음 동작은 가슴 조여 주기 동작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양손은 늑골,
우리 어르신들이 아래 갈비뼈에 얹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 늑골이 활짝 열려지는 느낌으로 벌려주시고요. 숨을 내뱉으면서 살포시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과 갈비뼈가 열려지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내뱉으면서 늑골과 아랫뼈를, 아랫배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내뱉으면서 천천히 늑골과 아랫배를 같이 조여주시고 다시 한 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손을 가슴,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서 무릎을 살짝만 굽혀줍니다. 자, 여기서 뒤꿈치는 오른쪽으로, 몸통은 왼쪽으로 비벼주시는데 반대쪽으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꿈치를 왼쪽, 몸통은 반대, 다시 뒤꿈치 오른쪽, 몸통 반대, 다시 반대쪽인데요. 자, 이게 잘 숙지가 안 되시면요, 팔꿈치와 엉덩이와 뒤꿈치가 같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동작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 뭐 옛날에 이거 동작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했는데. 트위스트 있잖아요. 트위스트. 우리 저 서른도에 트위스트 치면서 하는 거 하면